새벽에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윤회 씨가 취재진을 따돌리려는 과정에서 한바탕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취재진이 귀갓길에 정윤회 씨를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최현식 기자입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검찰청사에 나온 정윤회 씨. 16시간이 지난 새벽 1시 40분 오랜 조사에 지친 표정으로 돌아가는 차량에 오릅니다. 청사를 빠져나간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올리며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경기도 과천과 안양, 의왕을 거쳐 다시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추격전은 계속됐습니다. 40여 분 넘게 이어진 차량 따돌리기에 지친 듯 서울 서초동에서 멈춰선 차량. 정 씨는 취재진에게 피곤한 기색을 드러내며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도 저도 인간인데 한 뭐 열몇 시간 막 저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정 씨는 문건 작성과 유출의 배후를 묻는 질문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 불장난을 한 주체를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수사 중에 있으니까 네, 수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관천 경정의 발언을 언급하며 배우가 있다는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경정은 타이핑을 한 거라고 했는데 그럼 누구 지시에? 그거는 검찰에서 아마 판명이 될 겁니다. 자기는 뭐 그냥 행정관에 불과하다 뭐 이런 류의 주장을 했죠. 네. 더 이상의 인터뷰는 어렵다며 돌아선 정 씨.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산 뒤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